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지 포지션에서 갭이 좁은 파이프는 어떻게 용접을 해야 될까요? 같은 오지 용접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용접 테크닉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접사에 따라서 선호하는 용접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100A 스케줄 40 카본 스틸 파이프입니다. 갭은 1에서 1.5mm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이 식빵 도라지 깡통아 장난 똥 때리나?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어떻게 하면 소주 한 잔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건설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갭이 좁더라도 자세가 좋은 일지 포지션이라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6시 방향부터 12시 방향까지 용접하는 오지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은 6시 방향부터 8시 방향까지 용접할 거고요. 오버헤드 포지션이죠. 이때 백비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용접을 시작해서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하면 그때부터 용접봉을 밀어 넣어주세요. 많이 밀어 넣어주세요. 텅스텐은 좁고 촘촘하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용접봉의 각도가 변하는 것을 체크해 주세요. 용접봉에 가려져서 파이프의 안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파이프를 관통하는 느낌을 느껴야 됩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용융풀의 작은 파도를 잃는 느낌. 그 느낌을 느끼면서 용접봉을 밀어 넣어주세요. 자, 6시 방향부터 8시 방향까지 용접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구간이죠. 6시 방향부터 7시 30분 방향까지 이 구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텅스텐 길이는 4mm 정도 됩니다. 텅스텐 길이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치의 각도가 높아지겠죠. 오버헤드 구간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봉의 각도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접봉을 많이 밀어넣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토치는 좁고 촘촘하게 움직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용접을 이어가실 때에는 용접을 멈췄던 부분에서 5mm 정도 뒤에서부터 용접을 이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갭이 좁은 파이프를 용접할 때 전류가 너무 낮다면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용접봉도 많이 녹이기가 어려워집니다. 파이프를 쉽게 관통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전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파이프에 비해서 전류가 너무 높다면 그 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버헤드 구간에서 전류가 너무 많이 높다면 용접봉을 밀어넣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백비드도 오히려 더 잘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용융풀이 커지기 때문에 언더컷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8시 방향부터 11시 방향 버티컬 구간에서 이별량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구멍이 뚫릴 위험도 있고요. 백비드가 너무 많이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를 관통할 수 있을 정도의 전류, 너무 낮거나 또는 너무 높지 않는 적절한 전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버헤드 구간에서는 용접봉을 더 많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접봉의 각도를 조금 높였고요. 버티컬 구간부터는 용융풀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봉 각도를 조금 낮게 해서 용접봉의 공급량을 이전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텅스텐은 좁고 촘촘하게 움직여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시 방향부터 8시 방향까지 오버헤드 구간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용융풀은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의 안쪽보다 파이프 바깥쪽으로 흘러나오는 용접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헤드 구간에서는 용접봉을 더 많이 밀어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에 의해서 용융풀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더라도 파이프 안쪽에 백비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용접봉의 공급량이 중력을 이겨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8시 방향부터는 중력에 의해서 용융풀은 파이프 안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봉을 조금만 공급하더라도 파이프 안쪽에 백피드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버헤드 구간과 버티컬 구간의 용접봉 공급량이 서로 달라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일지 구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지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접봉의 공급량을 계산하면서 용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치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토치는 좁고 촘촘하게 움직이면서 용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오늘은 오지 포지션에서 갭이 좁은 파이프를 용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레이와이어 테크닉으로 용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 포지션에서 고의적으로 갭이 좁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방법 이외에도 여러가지 용접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